오늘 화장이 좀 잘 먹었어.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개 잠시 찍고 갈 거고. 근데 오늘 내용은 내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해. 왜냐면 단편 영화를 한 개 보여줄 거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일단은 느끼는 게 뭔지부터 먼저 해야 돼. 내가 결과를 말해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막이 사실 없다. 이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자막이 대사가 한 개도 없어. 뭐 이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걸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그 설명을 싹 빼고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그 영화 원본을 이제 보여줄 텐데, 그걸 보고 나가지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다시 이 영화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줄, 영화의 설명보다는 이제 어떤 이론과 내가 느낀 이론이야, 내가 느낀 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때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잠깐 좀 보도록 해. 단편 영화이고 제목은 LAL이라는 건데, 자, 너희들은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 이게 나는 자연 상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 상태가 자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를 만들게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계약설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가 생겼는지 그걸 이 판단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정의를 한 게 누구냐 뭐냐면은 자연 상태인 거야. 국가가 생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사회 계약설, 국가의 탄생, 국가의 기원 이런 것들은 토마스 홉스나 아니면 존 로커나 장작 크루소나 또는 존 롤스 같은 사람들은 최근 학자고, 어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국가가 탄생이 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사실 존 롤스는 이제 이상적인 걸 말하는 거고, 사실 세 명이지 토마스 홉스랑 장작 크루소랑 그다음에 존 로크 이 세 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야. 국가가 탄생되기 전에는 어땠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라는 거를 잠깐 내가 영상으로 여기 한번 띄워줘 볼게. 그러니까 국가가 탄생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어땠는가? 토마스 홉스는 말하고 있지. 지극히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언제 죽고 언제 살지를 모르고, 또 내가 배고프고 내가 배부르고 이 상태가 전부 다 너무너무 각자마다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따르면 돼. 자연법이 뭐냐면은 따로는 법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괜찮은 게 그게 자연법인 거야. 근데 자연법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토마스 홉스가 말하기를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하게 돼.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전부 다 만인 투쟁인 것이야. 죽이고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 내가 또 일하니까 우리 부족이 다 죽어 있고, 또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고달프고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춥고 이런 상태가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 조금은 이제 포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위임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게 위임을 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 뒤에 국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는 거야. 그래서 탄생한 국가가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그게 리바이어던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는 게 토마스 홉스가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을 성악설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 투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존 로크 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상태이며, 장작 크루소는 욕구와 자원 사이에 완전히 균형이 된 상태로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왜 국가를 왜 만들었나? 이제 이걸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존 로크와 장작 크루소는 자연 상태가 성선인데 왜 국가를 왜 만들었는가? 국가의 탄생에 대한 그런 설명이 다른 거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탄생, 사회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너가 언제 계약했냐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 사실 이제 사회 계약이 된 상태인 거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는 이게 만인 투쟁 같아. 지금 현재 국가가 없는 거잖아. 국가가 없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를 먹고 상대를 취하고 상대를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또 불안하잖아, 맞지?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국가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고, 국가가 탄생되어서 이제 국민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는 우리의 권리를 어느 정도를 위탁한 뒤에 국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회가 계약이 된 거야. 그래서 토마스 홉스 리바이든에 따르면은 너희들이 원해서 국가를 만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해서 계약을 한 건데, 너희들이 나의 권리 또 내가 국가가 무엇을 할 때에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계약, 이거는 파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의 국가의 상태에서는 국민은 국가에게 저항할 수 없는 거야. 대신 국가는 뭐 해주는 거야?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대신 이게 사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게 아니고 국민이 원했다는 거야. 리바이어던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은, 이 리바이어던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가 이 점점이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점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을 위한 그런 국가 되는 것이지. 대신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리바이어던이 되는 거고, 고등부 수업 정규 수업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 한 게 있다면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국가에 대항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토마스 홉스는 이 리바이어든이라는 절대 군주, 이거는 찬성을 하지만 왕권 신수는 찬성하잖아. 왕권 신수는 이 리바이어든이 타락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의 권리는 신성하다. 왕은 신처럼, 그래서 왕은 아무리 잘못해도 신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고 인간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그 왕권 신수가 되거든. 왕권 신수는 타락한 군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마스 홉스는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리바이어드는 토마스 홉스는 인정하게 돼. 하지만 존 로크는 리바이어드조차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았어. 어쨌든 리바이어드는 역사상 대작이다. 대작 중의 대작이고 걸작 중의 걸작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이 책은 읽지는 못해.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다가 내가 띄워놓을 테니까 이 띄워놓은 것만 보더라도 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 보도록 하고 이 영상을 찍어주신 어머니는 아나운서 출신이야. 그래서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지. 그런 것도 한번 하여튼 좋았어. 너무너무 나는 감동을 받았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리바이드를 잠깐 설명했는데 동영상 영상을 보고 리바이드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가면은 비문학에도 되게 잘 나오거든. 괜찮은 딜인 것 같아.